예, 4월 20일, 4월 20일 중2 쪽지시험입니다. 4월 20일 목요일 중2 쪽지시험인데, 시험 간단합니다, 오늘은. 예, 그냥 그대로 써합니다. 자, 요기 부분을 지금 쓰세요. 요 부분은 우리가 수업 안 했잖아요? 요 부분을 지금 A4 한 장에다가, 봐봐, 요기가 앞페이지야. 앞페이지다 요것만 써. 뒷페이지다 요것만 써. 앞페이지 옆으로, 시험지 옆으로, A4 옆으로 해서 앞페이지 이것만 써, 뒷페이지 이것만 써. 자, 1분 줍니다. 지금 써. 그리고 바로 시험 들어갑니다. 지금 써. 지금 왜 시험이 없더라고요? 그 시험지에다가 이 부분을 쓰라고, 앞페이지에다가 이거 쓰고 뒷페이지에다 이거 쓰라고, 시험지에다가. 시험지에다 쓰고 그 다음에 다 덮고서 이거는 이제 그냥 네가 쓰는 거야. 지금 이거 쓰라고. 이건 쓰겠다고. 이건 쓰게 해준다고. 이거하고 이건 쓰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시고 1분 있다가 다 덮고서 그냥 다 씁니다. 해석 이거 보고 아무것도 안 불러준다 그랬죠? 몇 명을 잘라내면 나머지 애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몇명 잘라냅니다. 분명히 예고했어. 갑자기 또 시험 볼 겁니다. 오늘 줌도 있고 유튜브도 있는 모양인데, 다음 주 화요일이 될건 언제건 갑자기 시험 봅니다. 그때 그 쪽지 시험 성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지금 줌도 있고 유튜브도 있기 때문에 오늘 거 가지고는 얘기할 수가 없네요. 이엔다 오늘 다 끝내고 그냥 아무 때나 확 시험 볼 겁니다. 평상시에 안 외워져 있으면 어머니하고 전화 통화해야 됩니다. 한좀 예쁘게 좀 쳐라 주연아 그참나그참 이쁘게 하네 그 그러니까 한 페이지 통째로 이것만 쓰라는데 왜 넓게 써야지 넓게 그래야 이걸 쭉 봤을 거야 필기도 있고 뭐안 들려 그냥 쓰기만 하라고요 여기다가 뭐 문장 이거 보고 쓰기 할 거거든 지금 요 오형 미투까지 쓰세요, 얘들아. 그리고 옆에 있는 문장 요거 써야 돼요. 그대로 써야 돼요, 이거. 지금 쓰세요. 얘는 시험이 아니야. 그냥 쓰세요. 보고 쓰세요, 이거. 몇 번이요? 몇 번이야, 이거? 7번 라인은 그냥 지금 보고 쓰세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투명, 투형, 투구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분명히 말해서 앞페이지 가득 투명만 쓰는 거야. 밑에 텅텅 비어 있으면은 곤란해. 널널하게 널찍하게 써야 채점을 할수 있단 말이야. 너무 빽빽하게 써서 채점을 못 하잖아요. 뭐라고 쓰는지 안 보이고. 분명히 얘기했어. 한 페이지 가득 투명이야. 그두 페이지는 가득 투형이야. 여기는 요거는 시험 안 봅니다, 얘들아. 요거 예정, 의도, 의무, 가능, 운명 이건 시험 안 봅니다. 요거까지는 써야 됩니다. 요건 안 봐도 됩니다. X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시험 보면 해야 됩니다. 빨리 써, 빨리 써, 빨리 써. 왜 그렇게? 그 책에 네임펜으로 이름 쓸수 있겠니? 지금 봐도 GPW 네임펜 있냐? 네. 네임펜으로 지금 봐도 GPW 영작체 그거 써야 돼요. 누구 애를 다니시면서 쓰라고 하시죠. 아니 너 편하게 해서 이름은 크게 쓰세요. 제발 이름은 크게 써. 네임펜 없는 사람 지금 다니시면서 빌려주실 거야. 지금 써. 네임펜 없는 사람 손들어. 아니 손 내리고 있어 이제 하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시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요? 빨리. 자, 시작하자. 그럼 그거 쓴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쓰셔야 됩니다. 안 들려. 아니, 기다려. 지금 아직 다안쓴 사람 있어. 이거 써야지. 이거 여기 얘도 주석이야. 이거 크게 써라. 내 입에 너무 사람 손들어. 지금 새로운 학생은 시험 때 나와 주시고요. 내 입에 다섯 개는 주세요. 다른 사람 손들어. 자, 그러면은 보고 지금 써놓은 거대로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틀은 지금 다 썼으니까. 알았어. 지금 잠깐 기다려. 원활한 틀 밑에 받치시고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원활한 틀 밑에 받치고 책상 위에 바로 쓰면 안 되니까. 핸드폰을 아래로 향하게 해가지고 책상 가운데다 넣어. 책상 가운데다 넣어. 아래로 향하게 책상 가운데로 넣어. 네이트에 반납해라. 다시 해라. 손들어. 네이트에 반납하시고. 다 됐나요? 여기다. 여기다. 하나는 내 거라서 표정을 해야 돼. 그렇게 하시고. 자, 시작합니다. 시작하세요. 치우려고. 시작하세요. 거기 있는 거대로 쓰면 돼, 이제. 달력 볼줄 모르냐? 옆에 달력 있는데 왜? 달력 볼줄 모르는구나. 안 보여. 되는 게 없지. 4월 20. 4월 20. 몇 명은 해야 돼? 태길이 시험 보고 있냐? 태길아, 시험 보냐? 재현이는 시험 보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 태길이는 소리가 안 켜져요? 아, 그러면 채팅으로 시험 보고 있는 거니? 그래. 줌 들어오거나 유튜브가 있어서 오늘은 어렵습니다만 다음 시간 정도나 다다음 시간에 오늘 GPW 나와줬으니까 니네 둘은 GPW 받아봐야 돼. 태길이하고 태연이하고. 지피더블유 재현이하고 태길이는 요 앞에다 내놓을 테니까 마이크 있는 그 책상에다 놔둘 테니까 가져가셔야 돼요. 네. 사진 찍으셔야 돼. 사진 찍고 그거를 사진 찍으셔서 채점할 때 다른 것도 그렇고 이것도 사진 찍으셔서 나중에 요거 똑같이 크기하고 똑같이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사진을 뭐 옆으로 찍든가 해서 확대해서 좀 이따 보시면 편하게 여러 장 찍으시든가 해서 마이너스 뭐열몇 개가 나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종합 문제도 해야 돼. 순서는 다 똑같이야 무조건.
지금 2학년 애들이 이 7과 2 시험 한다 보고 3~4명인가 4~5명인가 남았다. 그게 무슨 말인지 곧 알게 돼. 이 중에 누구는 다음 달에 같이 안 있어. 분명히 얘기했어. 좀 쉬운 학원을 다녀. 왜 힘든 학원을 다니니? 재밌게 하는 학원 많잖아. 왜 그런 데를 다니지? 여기 다니면서 힘들게 사는 거야. 안 들려. 부모님 전화야? 그럼 받아야 돼. 그래. 수능은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저 GPW 너 책값 내서 주잖아. 가져가시고요. 그럴 수 있어. 지금 빨리. 지금 빨리 시험 보시면 돼. 다니시면서 애들 그럴 일 없겠지만 저번에 다른 학년에서 한 명이가 딸렸어요. 그 컨닝하다 걸려서 이제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가운데 놓고 가거든요. 다니시면서 그런 애들 있는지 발견하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애한테 직접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어머니하고 얘기해서 내보내니까. 시험지 주셨나요? 써? 얘들 그러고 있잖아. 써, 그냥 써. 예, 써. 지금 온 애들은 그거 보고 쓰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온 애들은 요 부분 보고 쓰라고. 예. 네. 소연이 이거 보고 썼니? 앞부분 거? 이틀이 앞부분 거 보고 쓰는 거라고. 앞페이지는 명사, 뒷페이지는 형용사. 그거는 보고 쓰는 거라고, 맨 처음에. 핸드아웃 봐봐. 핸드아웃에 이 부분 있잖아, 호연아. 여기 좀 카메라에 보이는 부분. 아, 그러면 수업 어떻게 할까, 좀 이따? 요거 지금 보고, 그 다음에 영어 문장들만 시험인 거야, 지금. 승우는 그렇게 하고 있니? 그거부터 먼저 쓰고 시작해야 돼. 앞에 페이지는 명사, 뒤에 페이지는 형용사야. 널널하게 널찍하게 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핸드아웃 안 바꾼 사람 두 명이나 되는 거야. 호연이하고 상보하고 그걸 안 바꾸면 어떡하나? 했단 말하는 거야. 꼼꼼하게 하는 것들이 습관이 돼야 되는데.
소연이 이거 받았고 너도 이거 받아내신 거야? 네. 이건 누구 거지? 예진이? 예진이 안 왔지? 나오면 안 받은 지 예? 이용 명사부 자리에 그 수용 명사 주시는데 그 거기 표시해가지고 있었는데 뭐라고? 이용 명사부 자리에 수용 명사 소식을 적었어요. 다시 적으세요. 지우고 다시 적어. 찍찍 긋고 다른 데 적으면 되잖아. 넓잖아. 시험지 넓잖아. 찍찍 긋고 다시 적으라고. 그리고 수영 자리는 제대로 적어. 예진이 너 저거 가져가라. 주피 W. 그러면 부원장님한테 좀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카드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뭐 예진아 카드 드려. 카드 가져온 사람 있니 오늘? 카드 가져온 사람 얘기해라. 저 카드 나한테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어머니께서 카드 보내주셨는데 니네가 안 갖고 와가지고 어머니하고 문자하고 어머니 죄송하다고 그랬었잖니. 카드 가져온 사람은 얘기를 바로바로 하라고. 어머니가 막 죄송하다는 얘기가 있었잖니. 왜안 갖고 왔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그냥 잠깐 쉬어. 그 이거는 좀큰 거라서 체크 하거나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야. 그래서 크게 많이 아니 그냥 그대로 내셔야 돼요. 저거는 선생님 채점하실 때 많이 안쓴 경우에 채점 안 하셔도 돼요. 많이 안 쓰였으면 채점하시고 다써 있는 데만 틀린 것만 채점하시면 이거는 몇명 걷어내려고 하는 거라 지금 난뭐 보고 쓰고 이런 거할 사항 아니고 예 그럴 사항 아닙니다. 저 다른 사람이 있나요? 마무리 해야죠. 마무리 해야죠. 끝났지 이제. 이분 심한 분이? 다쓴 사람이네. 끝났지. 봐봐. 나쁜 사람 어떻게 그건 뭐 우리가 판단할 겁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니까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 줌도 있고 이래서 그건 어려워. 근데 첫 번째 본 거도 다 지금 보관해놓고 사진 찍어놓고 그러나? 그 채점하시면서
이 많이 비어 있는 거는 이름 옆에다가 많이라고 쓰시면 되고, 다른 애들은 마이너스 많이라는 거는 이제 15개 넘어가면 많이라고 봐야 돼요. 많이라는 뜻이 빨간색으로 많이라고 쓰시면 돼요. 많이 썼다는 거가 이름 옆에다 써서 사진을 좀 찍어 주셔가지고 그 사진은 저한테나 부원장님한테, 아, 저한테 제 전화번호가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거기다가 지금 표 갖고 계시죠? 거기다 제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010-2600-2600-8327. 문자 한번 선생님, 보내주세요. 못 쓰는다. 이제 기억을 못했어요. 지금 써. 쓸수 있으면 지금 그게 써.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거를 문장. 빼가지고 화살표 빼서 넓은 데로 뺏었으면 되지. 그럼 알아볼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카톡으로 저장을 하고 카톡으로 카톡이 제가 끊나요? 아, 제가 해야 되죠, 참. 손님이 안 뜨네. 여기 있다. 묶어보내기 있죠, 사진. 이게 좀 이따가 자르고 못했던 이름 옆에 마이너스면 여기 써가지고 그대로 사진 찍어서 묶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지금 뭐, 하나, 둘, 셋, 하나, 일곱, 여덟, 열, 여덟, 열둘, 열세, 열여섯, 15명이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여기다 올려놓으시면 그거 보고서 나중에 어쩌죠 하려고 하니까.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좋아, 2분 더 줄게. 예진아 왜 3분 더 줄까? 5분? 좋아, 5분. 다한 사람은 얘들아, 다한 사람 흔들어. 나가서 쉬어도 됩니다. 지금 시험지 앞에다 내놓고 나가서 쉬세요. 여기 지금 선생님한테 여기 앞에다 놓고 얘들아 안 된다. 밖에다 넣었지. 여기 밖에 책상에다 넣는 걸로 하고 선생님은 채점 시작. 여기 관리 제가 할 테니까 부원장님과 같이 얘기하시면서 그 복잡하실 테니까 지우개 찌꺼기 안 모아놓은 사람 빨리 모아라. 지금 가서 지우개 찌꺼기 모아야 지워주지. 5분 줄게. 할수 있어. 안녕. 할수 있어. 밖에다가 내놓고요. 지우개 찌꺼기 모으시고요. 그럼 제가 할 때는 채점을 먼저 하세요. 되게 많은 채점을. 부원장님한테 얘기하세요. 이거 되게 센 날이라서. 강 선생님, 부원장님이랑 같이 하셔야 될 거라고. 아, 네네. 예. 그게 되게 양이 많아요. 다음 사람은 내고 가세요. 지우개 찌꺼기. 모르세요. 지우개 쪽이 다른 사람은 내놓고 가세요. 지우개 쪽이 뭐하나 이거 뭐하나 이거. 선생님, 저 화장실 한 번만 빨리. 그래, 됐다. 갔다 와. 선생님, 그래. 저거 다못 썼는데 괜찮아요? 다못쓴 거. 네.
지금 보내, 부원장님한테. 지금 사진 보내, 부원장님한테. 네. 애들 다못 봐서 괜찮아. 다음 주 화요일에도 놀이요. 즐기시고 기고시고 기억 안 난다 얘들아. 아래 형은 기억 안 나. 아무리 오래 안 됐어도 그거를 하긴 지금 그걸 겪어야지. 그래. 저 앞에 나가서 아이 주 있는데 거기다가 놔둬줄게요. 20, just 20. 질기 다 하는 거예요. 아마 말까 하실 것 같은데 처음이라 내가 다시 말씀드려 조금 봐주시라고 할게요. 그럼 아마 아껴주세요. 자, 아유, 다음 주 화요일 있잖아. 써, 지금 써, 지금 써. 너까지 기다려 7분 정도. 그 일찍 왔었어야 됐는데. 7분 정도. 7번 문장은 시험이 아니니까 안 써도 상관없어. 우리 화살표로 쓰면 돼. 다 알아보자. 어? 그래. 땅에 있으면 주셔야 되는데. 갖다 줄게. 좀 나가 있어. 많이 먹어야죠. 조용히 하고 수업 나가자. 보세요. 그냥 예진이는 해 시간 가지고 해. 그 일찍 왔어야지. 동화 문제 해야 돼요. 3번 방에 계신다 갖다 드려라. 3번 방에 계신다 갖다 드려라. 동화 문제도 해야 되고요. GPW도 설명해야 되고요. 시험지를 아는 사람 예진이한테 늦게 와가지고 늦게 와서 그 방송에 있고 많이 못쓴 애들은 그냥 많이라고 쓰죠. 그거 다 채점하지 마시고. 그리고 처음이라 조금 웬만한 건 맞게 하는 친구들 연결 안 시키고 나중에 뭐 왜? 아, 너야 저게? 아이고야. 아니 넓게 넓게 쓰라는데 왜저 조금 됐다 채점하기 너무 힘들어 그러면.
설정하기가 너무 힘들어. 선생님, 예? 문자만 왔는데 필기가 안 쌓이는 거예요? 아마 맞게 해주실 것 같은데, 오늘 좀 살살하시라고, 처음이니까 살살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나중에만 쓰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당연히 틀리죠. 오늘은 아마 맞게 하실 가능성이 크고요. 이 GPW 한번 봐보세요. GPW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오늘 줌이 있어가지고 화질이 안 좋아서 이게 소용이 없는데, 간단히만 얘기를 할게요. 예지이는 나중에 동영상 보면 되니까 지금 빨리 써. 다른 기호가 끝났단 말이니까 이제 숙제가 들어가야 돼. 다음 주 목요일이죠. 듣기가 6회가 될 테고요. 영작이 예? 어, 가지고 와. 예, GPW라고 하는 게 뭐에 약자냐면 Grammar Plus Writing이란 말입니다. 이 책이 문법도 좀 하면서 거기에다가 영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표지로 들어가 안에 들어가 보세요. 머리말 이런 거 보시고 안쪽에 보면 목차가 나오죠. 예, 1가부터 11가까지 가정법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을 보면 1과 2과 3과 4과 이렇게 쭉 순서대로 가면서 예. 여기 보면은 리뷰 테스트라는 게 보여요. 리뷰 테스트라 따라오세요. 리뷰 테스트가 뭐냐면 4과까지 풀었으면 1, 2, 3, 4과에서 1, 2, 3, 4과에서 중요한 문제들 같은 것들을 모아놓은 따로 더한번 시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과가 끝나고 4과까지 해와 그러면 5과 전까지 해오는 건데 4과까지 해와 그럼 5과 전까지 해오는 건데 5과 전이라면 4과에다가 플러스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요 리뷰 테스트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총몇개 있니? 세개 있어요. 그러면은 4과가 끝나면 8과에다가 플러스 리뷰 테스트 해야 되고요. 그리고 11과가 끝나면 11과 플러스 리뷰 테스트 해야 된다는 겁니다. 2하향 거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3하향 거는 다르네요. 해서 봐보세요. 여기 앞에는 읽어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챕터 1이라고 하는 거 숙제를 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오는 건데 챕터 1을 숙제해오라 그랬더니 어떤 애가 숙제를 1형식 문장과 2형식 문장 돼 있는 여기 하고 여기까지 해온 거 세상에. 여기는 왜안 했니? 여기까지 해온 거예요. 여긴 왜안 했니? 그랬더니 여기는 2라서요. 아니야. 챕터 1이 어디서 끝나는 거야? 챕터 2라고 하는 데가 시작되는 것 전까지예요. 그러니 챕터 2라고 돼 있지? 챕터 1이라고 돼 있니? 챕터 2라고 챕터 2를 있는데 여기 이렇게 접어. 헷갈리지 않게 접어. 챕터 1, 챕터 2 이렇게 그냥 여기를 접어. 다음 주 언제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듣기 하고 있잖아요, 듣기를. 그래서 다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언제야? 5월 2일이 됩니다. 5월 2일 화요일까지 풀고 채점 해오는 겁니다. 써놓으세요. 그래서 이 듣기하고 영작책을 한꺼번에 뜨면 애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 주 화요일은 듣기다 얘들아, 다음 주 화요일은 영작책이다, GPW. 왜 GPW라고 부르나요? GPW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듣기책이야, 듣기 숙제야. 다음 주 화요일은 GPW야. 그 다음 주 화요일은 듣기야. 그 다음 주 화요일은 GPW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좀 쉽겠죠? 화요일날 듣기, 목요일날 영작. 그러면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지금 잘 나가는 중학교 2학년 애들.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럼 그전에 했던 애들은 참 대단한 애들이네요, 그걸 다 했었던 걸 보면. 자, 다시 여기로 갑니다. 1형식과 2형식 문장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걸꼭 읽어보는데, 여기다가 씁니다. 자, 1. 마더텅. 복습. 이 챕터 1을 풀 때, 마더텅에 그거, 아, 얘들아, 여기로 가자. 여기다 하자. 표지인데다 가자. 1과, 이 챕터 1의 표지에다 합시다. 1과, 이 챕터 1이 1, 2, 3, 4, 5형식에 대한 얘기니까, 마더텅 어디를 봐야 돼? 1과를 봐야 돼요. 마더텅 복습 이렇게 쓰시고요. 예를 들면 이거는 일과가 되겠네요. 네가 찾아보면 찾을 수 있어요. 마더텅에도 순서가 투부정사니 동명사에다 써 있으니까. 지금 우린 투부정사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복습을 한 다음에 이 여기는 요 문법 사항을 그래머 포커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도 문법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줘요. 이걸 제대로 보면은 대부분 맞춥니다, 여기 있는 문제. 그래머 포커스 써. 그래머 포커스 집중 읽기. 그래머 포커스에 보면, 집중해서 읽으면 그래머 포커스에 요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 또는 그 다음 페이지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푸는데 도움이 되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꼭그 부분을 집중해서 읽고요. 그 다음에 3. 한 블럭 풀고 채점. 이라고 됩니다. 한 블럭이라는 건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런 걸한 블럭이라고 합니다. 한 블럭. 여기는 몇개 블럭이냐? 두 개가 있는 거죠. 한 블럭. 한 블럭. 예. 그렇게 풀고 채점하는데, 여기 이제 뭐라고 쓰느냐? 연필 또는 샤프죠. 연필로 풀고, 오답 표시, 오답의 별표, 그리고 정답 빨간색으로 쓰세요. 저건 네가 나중에 더센 영작책 카드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습관 만드는 거예요. 이걸 중학교 3학년 겨울까지 하게 되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시험 다음 주 거랑, 예. 넘어갑시다. 그때 좀 힘들지 않겠죠. 여기 봐보세요. 이거를 볼펜이라고 합시다. 지금 이 파란색 펜을 볼펜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다음 여기는 안 되겠고, 여기 가보자. 너는 오늘 슬퍼 보여. 그러면은 you 뭐라 그래야 돼? You feel sad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틀렸죠. 정답을 봤더니 뭐가 돼 있어? You look sad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찍 긋고 빨간색 풀었으면, 파란색이 네 연필이야, 연필. 이거 지우지 마. 지우면 안 돼, 이거 틀린 거. 한 번만 찍 긋고 그 위에다 뭐 쓰는 거야? 룩을 쓰라고요.
네가 뭐라고 써서 틀렸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찍고, 그 다음에 정답을 빨간색으로 써놓으면 네가 나중에 이 책을 다시 봐야 돼. 이 책을 한 번만에 끝내잖아. 이책다본 다음에 다시 또 보게 할 거야. 그때쯤 됐을 때 다시 이걸 보게 되는데, 내가 옛날에 이거를 필이라고 썼네. 좀 바보 같지만 지금은 딱 봐도 룩인데, 아우 내가 왜 그때 잘못했을까? 그거를 다시 복습하게 할 거야.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걸 안 따라하니까 고등학교 2학년 됐는데 공부하는 방법을 모른대. 가능하니 고등학교 2학년 된 애가? 그건 중학교, 초등학교 때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지금 공부하는 방법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틀렸는 게 어떻게 틀렸는지를 네가 알아야 돼요. 보고서 슬퍼해야 돼요. 그래야 네가 나중에 절대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문장을 통째로 다못 썼어요. 답이 전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옆에다 아예 문장을 써야죠. 더 박스 뭐야? The box is heavy. 이렇게 쓰는 거지. 두 개인데요. box is만 쓰지 말라고. 바보처럼 box is만 쓰지 말고, 얘하고 얘가 답인 건 맞지만, box is라고 쓰면 어떡하니? The box is heavy라고 옆에 조그맣게, 여기 인쇄되어 있는 것보다 작게, 이렇게 크게 쓰면 틀려요. 글씨 작게. 지금 여기 있는 거 필기해. 아, 이거 1번하고 2번은 틀렸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거 괜찮으니까 요 그대로 쓰라고 지금. 이걸 아예 전혀 몰라서. 그러면 이렇게 아예 쓰라고. 뭐? 아, 얘가 틀렸잖아요? 얘 별표. 얘 틀렸잖아요? 얘 별표. 맞은 건 동그라미 하지 마. 맞은 건 동그라미 안 해도 돼요. 틀린 거에 별표하라고. 얘가 틀린 문제. 예, 이렇게 해야죠. 틀린 문제는 별표하시고요. 맞은 문제는 동그라미 할 필요 없다고. 또 뭐? 아, 별표하세요. 통일합시다. 별표하시고요. 틀린 문제 별표하시고요. 동그라미 안 친다고. 너한테 틀린 것만 너한테 의미가 있는 거야. 아는 건 너한테 이제 의미가 없어. 그래서 너한테 원어를 하고 뭘 쓰라는 거야? 날 틀을 하라는 거 아니야? 날 틀리게 한 문제. 그게 너한테 의미 있는 거야. 이 틀린 문제가 너를 나중에 살려줄 거야. 내가 이런 거 틀리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 네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공부를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 차이점 아니야? 공부를 잘하는 애는 자기가 뭐가 약한지를 안다니까. 공부를 못하는 애는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뭘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너한테 틀린 문제는 너한테 굉장히 좋은 스타야, 스타. 별표하세요. 이게 널 살려주는 애라고. TV에 나오는 춤잘 추고 노래 잘 부르는 애들이 널 살려주는 게 아니라고. 너한테 스타는 얘들이라고.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블럭 끝날 때마다 하시고, 어려운 건 이쪽이 많이 어려울 거예요. 해봤더니만 쉬운 사람 있어요. 괜찮아요. 쉬워도 반복하는 게 중요하니까. 전이 책이 좀 쉬운 것 같아요. 삼학연책 하면 안 돼요. 삼학연 거 이거 끝나고 할 거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세요.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것들을 영작을 쭉 해왔냐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앞에 봐. 고등학교 애들을 왜 새로 수업을 받지 않는지에 대한 얘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걔들은 이제 이걸 시작해가지고, 이런 걸 시작해가지고는 1년 정도 지나야 성적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1년 동안 성적이 안 나오면 다내 욕할 거 아니야.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돼 있는 애들을 니네를 만들려는 거야. 니네가 나중에 이 학원에서 한 중3까지, 중3 말까지 열심히 하다가 영장책이니, 단원이, 문법이니, 모의고사 어떻게 푸는 거니 다 하고서 나중에 혹시 중3에서 고등학교 갈때 팀이 안 만들어져가지고 다른 학원을 다니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 그런 경우에 다른 학원 가서도 이제까지 공부 잘못했네요. 이런 말은 듣지 않을 거야. 안 받아주는 일이 없을 거라고. 이 정도면 잘하는데요? 이렇게 될 거라고요. 알잖아. 여기, 저기, 뭐야, 체온이지? 그 올라가는 속도 가가지고 제일 높은 마이 들어갔다잖니? 그게 무슨 말인지 니네가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시험 보는 데가 없어요. 지금 투부정사 시험 봤는데 이렇게 시험 보는 데가 없어요.
여기에 끝까지 살아남은 애가 중상계열이 어떤 상태가 될지는 너무 명백해요. 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쉬운 거래지만 꾸역꾸역 계속 매주 또는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과를 가볼까요? 첵수 사, 투부정사? 아니. 투부정사 가보세요. 사과가 끝나면 뭐가 있다고? 챕터 4가 끝나면 이게 있네요. 리뷰 테스트. 그럼 이거는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여기다가 쓰세요. 이게 몇 페이지야? 69페이지에다 쓰세요. 뒤에 리뷰 테스트도 이렇게 써놓으세요. 까먹을 수 있으니까. 뒤에 것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써놓고요. 69페이지에. 그 다음 페이지에 여기다가는 뭐 써야 돼? 한 칼럼 풀고 채점. 아니, 공부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이런 걸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살다가, 고등학생 돼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살았니? 이런 얘기 듣지 마. 한 칼럼 풀고 채점하는 거, 마더통 종합문제한테도 그렇게 합니다. 여기까지 5과 전까지가 4과예요.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 다 풀어야죠. 여기까지 풀어와야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책이 다 끝나면 요맨 뒤에 가면 요거는 해답이 있는데요. 해답은 빠져요, 이렇게. 책이 분리돼요. 그렇게 되니 정답이 돼서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잃어버릴 수 있네요, 이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거 없으면 나중에 이책 다시 봐야 될때 곤란한 일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꼭잘 보관하시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머 플러스 라이팅.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예, 가봅시다. 투 부로 갑니다, 이제. 자, 투부정사는 동형부 수식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형용사 수식만 있고 다른 것들은 용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자, 투부정사의 투부목이라고 하는 거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따라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목적이란 얘기입니다. 투부원은 투부정사의 부가 뭐야? 부사적이란 뜻이야. 얘가 부정사란 뜻이야나 부사적이란 뜻이야. 그다음에 뭐야? 원은 원인입니다. 감정의 원인 좋아요. 딴 데서 공부했었군요. 아주 훌륭합니다. 차이가 벌써 나기 시작하잖아요. 저걸 따라잡으려면 이거 미친 듯이 외우라는데 왜 말을 안 들어? 투부결 있습니다. 이건 투부정사의 부가 뭐라고? 부사란 뜻이야, 얘는. 부사용법 중에 결과란 얘기입니다. 투부근 투부정사의 부가 뭐라고? 부사용법. 이거를 투부정사라고 하더라고. 아니, 부정사가 아니라 부사적이란 뜻이야. 투부정사, 부사적 근거입니다. 자, 가봅니다. 자, This book is hard to understand 이렇게 됐네요. 이 책은 이해하기에 어려운 상태이다 이런 거예요. 얘는 to understand가 필요가 없어요. 왜요? 몇 형식이야? 손가락. 몇 형식이야? 이 형식이죠. 그러니까 이 형식으로 문장이 끝났어요. 얘가 hard가 형용사고, hard는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어요. 이거 형용사인 거 어떻게 알아? 기동사 옆에 있으니까 형용사예요. 이게 아직도 안 된다고? 좀 쉬운 학원을 다니세요. 부탁입니다. 좀 쉬운 학원을 다니세요. 지금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최대로 많았던 때보다 절반 정도 줄어있죠. 자, to understand는 부사적 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형용사를 쓰죠. 물론 부사도 수식합니다만 이해하기에 어려운 이렇게 해서 이때 형용사 수식을 to부 형수라고 쓸 겁니다. 쓰세요, to부 형수. to부 정사의 부사용법 중에 형수가 뭐겠어? 형용사 수식입니다. 부사도 수식하던데요. 아니, 부사도 수식하는데 주로 형용사라서 형수라고 부릅니다. 형부수 이렇게 쓰기 너무 복잡해져서.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이던데 이게 저 위에 보면
이때는 is hard to 부정사 나왔는데 여기도 is hard to 부정사 나왔는데 얘는 왜 꽉세고 얘는 왜 네모가로라는 겁니까? 얘는 is hard to를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힘들어 하는 애들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길래 이 애는 앞에 it가 있어서 비어 있단 말이에요. 칸이 이 자리에 얘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모가로가 되는데 얘는 투가 여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버젓이 명사가 있으니 얘는 가짜조라 펑 비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투 부정사가 여기로 들어갈 수 있어서 증가지용법이라고 하잖아요. 얘는 디스북이라는 게 버젓이 지키고 있으니 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is too hard와 저 위에 있는 is too hard를 연결시킵니다. 지금의 is too hard 빨간색 동그라미. 그리고 쭉 연결해서 is too hard 연결. 얘는 왜 투가 꺽쇠고 얘는 왜 투가 네모가로냐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아, 얘는 얘가 비어 있구나. 가짜 주어는 없는 거잖아요. 투가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얘는 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얘라도 수식해야겠네. 해석이 뭐야? 이해하기에 어려운 이에요. 형용사 수식합니다. The problem is hard to handle with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문제는 다루기에 어렵다 이렇게 돼 있어요. To handle with가 요 앞에 있는 hard라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투부 형수 쓰자. 투부 형수 쓰자. 투부정사의 부사정법 중에 형용사 수식이라고 투부 형수입니다. 얘도 투부 형수입니다. 이 문장은 to handle with 같은 경우에 예, 이렇게 with만 나오면 뒤에 점이 찍히고 투영 아닙니까? 라고 할까 봐 얘는 바로 앞에 뭐가 있어? to write with 바로 앞에 뭐가 있어? 명사가 있단 말이에요. 명사 수식해야 된다고요. 얘는 바로 앞에 뭐가 있어? 형용사 있잖아요. 형용사 수식해야 될거 아니야? to 부 형수에 들어간다고. 옆에 이런 것만 붙으면 무조건 이런 것만 붙으면 이런 것만 붙으면 이런 것만 붙으면 이런 것만 붙으면 다 투영이라고 알고 살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 문제는 다루기에 힘든 상태이다. 이런 거네요. 투부 목으로 갑시다. He walked quickly in order to so as to meet her. In order to 하고 so as to가 같대요. In order to란 말이나 so as to란 말이나 뜻이 뭐라는 거야?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 in부터 to부 뭐 목이라고 쓴다고. to부 목이라고 써야 돼요. to부 정사의 부사용법이고 목적입니다. 아, 우리 이건 아니다. 이거 진하게 꺽쇠 쳐야 돼. 꺽쇠 다 하자. 오늘 아마 시험 제대로 못본 사람들 좀 있을 텐데 괜찮아요. 다음 주 화요일이 아마 제대로 올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이 제대로 요 투부까지 다 시험 보는 때니까 꼼꼼하게 다시 외워보세요. 주말을 투부정사와 함께 보내면 네 인생에서 가장 값진 토요일이 아닐까. 지나고 나면 그 토요일에 뭐하고 놀았는지 기억 안 나지만 그 토요일을 4월 어느 토요일 날 죽으라고 이거를 이 핸드아웃을 통째로 전에 여기 보면 있어요. 원활한테 대여섯 번 써놓은 애가 있거든. 똑같이 그렇게 써도 다못 맞추더라고요. 한 10번 써야 될 거예요 아마. 합니다. 그는 걸었다 빨리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서 그냥 투부정사가 와도 되거든. 근데 in order to나 so as to나 그냥 to나 다시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He walked quickly to meet her. 그래도 그는 빨리 걸었다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집중해.
몇 형식이야, 손가락? 몇 형식이야, 손가락? 손가락 안 보이는데. 정말 대부분이 낮았네요. 얘는 부사니까 없는 거잖아. 퀵클리는 부사잖아요. 없는 거잖아. 일부이죠. 너 부사 날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어저께 고등학교 애들하고 얘기했어.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부사 날리는 거얘 없는 거잖아. 뭐 이런 얘기했다니까. 너 고등학생 되기 전에 다 완성돼 있을 겁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더라. 필기해. 필기하자. 재현이 잘 들리냐? 네. 태길이는 잘 들려? 채팅창에 네라고 하면 되지. 갑니다. 대답하는지 안 하는지 말해라. 나 밑에 보고 있어서. 자, 갑시다. 그 다음은 투부 원입니다. 투부 원은 투부정사의 부정의 포충이 원인입니다. Dad was disappointed to know that. 태기라, 너 지금 수업 듣고 있냐? 갑시다. Dad was disappointed to know that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아버지는 실망하셨다. 실망을 당한 거죠. 감정분사라 PP가 나온 겁니다. To know that, 그것을 알게 되어서. 이게 to know that의 to 위에다 뭐라고 쓰는 거야? to, to, one을 씁니다. 그걸 알게 됐다는 원인 때문에. 그러면은 가만히 보니까 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쭉 있을 때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있는데 얘가 알게 된 거고 얘가 실망하신 거란 말이야? 그 어디가 원인이야? 오른쪽이 원인이에요. 얘가 원인이에요. 이걸 툭툭 대답하는 애는 이전에 이걸 공부했다는 거 아니야? 너가 그러니까 뒤쳐져 있다는 걸 빨리 깨닫고 빨리 제대로 하고 비슷한 상태가 돼야지. 알았다는 원인 때문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결과라고요. 알았다는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그러니까 한시에 아셨어. 그럼 어떤 사실을 1시 1분에 실망한 상태가 되신 거죠. 이걸 듣고 나서 알고 나서 그렇게 된 거니까. 여기에 있는 이런 disappointed 같은 형용사예요. 이게 형용사예요? 과거분사잖아요. 실망했다의 과거형 아닌가요? 아니 동사 옆에 어떻게 동사가 나오니? 동사 옆에 과거분사 나와서 수동태 된거 아니야? be 플러스 pp잖아요. 이런 형용사들 뭐라고 불러? 감정 효용사라고 합니다. 나중에 감정 분사까지, 이건 감정 분사에도 들어가요. 되게 복잡해집니다. 이 수업을 계속 들을수록 모르는 게 늘어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네가 주말을 맛없던 거 함께라는 말이 재미삼아서 하는 얘기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점점 모르는 말들이 나옵니다. 저게 뭐야? 그런 말이 나옵니다. 네가 주말에 이걸 안 해서 그래. 영어는 중학교 때 웬만큼 끝낼 수 있었다니까. 수학하고 국어하고 달라. 영어는 끝낼 수 있었었어.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네가 정말로 필요한 건 이런 지식들이 거로랑 이걸 중학교 때 끝내느냐 안 내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온다는 건 너무 명백해요. 얼마나 명백한지 네가 고등학교 생활해 보면 압니다. 꼭 이것들이 다 아롤 아롤 다네 머릿속에 들어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애들을 감정 효용사, 감정이 뭐야? 실망한 감정을 나타내는 효용사란 말이야. 나중에 감정 분산 따로 할 겁니다. 해피나 플리즈드나 딜라이티드 글래드까지가 밑줄 쳐 있네요. 얘들의 뜻이 뭐야? 기쁜이지 뭐. 행복한 아닌가요? 얘는 행복하니나 기쁜이나 다 좋다는 거 아니야. 샥트 퍼즐드는 뜻이 뭐야? 충격 먹은. 충격 당한. 당한 거죠. 과거분사니까. 형용사 애들 과거분사라서. 쏘리는 유감인 안 됐다야 뭐 이런 거죠. 형용사예요. 다른 것들은 뭐 scared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는 angry 화난 sad 슬픈 excited
예, 기분 좋은 흥분한 여기 있는 저기 있는 디서포인티드까지 얘는 실망한 됩니다. 필기해 보세요. 보이는 것만 필기해. 감정 형용사가 나오면 예, 감정 형용사가 나오면 to go on이구나라는 거를 지금 알면 돼요. 이게 지금 불당중 아니 동아윤 시험법에 이게 있어요. 지금 이번 첫 시험이거든 중학교 2학년 애들 이게 있어요. 저 학교 자료 보여줘. 어느 학교 거지? 불당인가요? 불당인가? 사망가? 이게 맨 마지막에 잠겨 있는데. 자, 예, 줌이라서 화질이 별로 좋진 않습니다만, 옆에 가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감정 형용사라 그래서, 감정 형용사가 나온다는 건,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얘가 원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옆에 가면, glad to meet you. 너를 만났다는 원인 때문에, to be one. 얘는, 감정 형용사 이렇게 되는 거죠. 필기하고 to be 원이에요. to be 정사의 부사정법 중에 원인이라고. 이 캐나다에서 몇년 살다 오고 미국에서 몇년 살다 오고 필리핀에서 몇년 살다 오고 이런 애들이 이게 안돼 있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수업 받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 이거 안 되면 이 나라에서 고등학교는 건너가기 어렵고요. 토익이나 토플 어렵습니다. 본질이 뭔지를 꼭 파악하세요. 지금 니네가 하고 있는 게 오바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니네 할때 이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2 애들은 투부정사 하는데 별로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때 안된 애들은 다 내보낼 걸로. My daughter grew up to be a movie director. 우리 딸이 자랐는데 나중에 뭐가 됐다는 거야? 영화 감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투부 결이 됩니다. 얘를 투부 목으로 해석하면 이상하게 됩니다. 뭐야? 내 딸은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자라났다. 이거 무슨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너는 영화 감독이 돼야 돼. 네, 이래가지고 이게 되기 위해서 자라났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무슨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라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과가 영화 감독이 된 거네요.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라고 하진 않습니다. 얘는 자라면 무조건 결과가 다 영화 감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몇 형식이냐? 몇 형식이야 손가락? 너 어머니한테 전화한다. 수업을 그렇게 받고 있어. 1형식입니다. 다 알고 있네요. 얘는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의 결과는 필기해. 투부결은 딱 6개 알면은 고3까지 웬만한 상황에서 다 끝납니다. 웬만한 상황이라는 건안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건 굉장히 드물단 말이에요. 뭐가요? 투부 결로 했을 때 내가 총 6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라서 결국 뭐뭇이 되었다. 1. 지금 왼쪽이니 그거잖아요. 내 딸은 자라서 결국 영화 감독이 되었다. 넌 자라서 무엇이 될 건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인데 그 가능성을 오늘 하루 얼만큼 키워나갔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면 너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시험 보는 전날 밤 온다 봐라. 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두 번째, 나이가 들어서 결국 결과네요. She lived to be 90. 그 할머니는 살아서 결국 90살에 돌아가셨단 말이죠. 90살까지 사셨다. 아, 태어나서 언제 나중에 뭐가 됐다. 그 나중에 다시 돌아가셨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되게 유명해져 있더라, 내가. He woke up to find himself famous. 그는 일어났다, 그가 유명해진 걸 알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는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유명해져 있는 걸 알게 되었다. 결국 뭐뭇이 되어 있었다. 일어나 보니 이거 많이 나옵니다. 사마현 교재 할 때는 이거 다 영어로 씁니다. 이거 세 문장. 지금은 이렇게 있다는 걸 한글 뜻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투투는 뜻이 뭐야? 네, 쓰세요. 너무 뭐뭐 물결 표시에서 하이픈 못하다. 그렇죠? 너무 키가 너무 나이가 작아서 이 놀이기구를 탈 수가 없다. 못하다.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너프투는 반대네요. 얘는 충분히 물결 표시해서 네모가로 할수 있다. 네모가로래. 하이픈 할수 있다. 이게 이너프트의 뜻이죠. 얘는 할수 있다고, 얘는 못한다는 얘기죠. Only two. Only two는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뭐야 이거? 결국 뭐뭇이 되다에. 해석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사마현 가면서 투부정사가 지나가면 터미네이터란 영화를 보여줘야 돼요. 터미네이터 2란 영화에 투부정사가 아주 많이 쓰여서 그 영화를 보여주면서 이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터미네이터 2란 영화 아는 사람? 있네요, 그래도. 오래된 영화인데 굉장히 유명하죠. 그 영화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엄마 역을 맡은 여자가 내레이션을 하면서 시작하죠. 3 billion human lives ended on August 29th, 1997. The survivors of the nuclear fire called over Judgment Day. They lived only to face a new nightmare, the war against machines. 그다음부터 이제 빨리 나가면 The computer which controlled the machine Skynet sent two Terminators back through time. Their mission to destroy the leader of the human resistance, John Connor, my son. The first Terminator was programmed to dispatch me in the year 1984, before John was born. It failed. The second was set to dis. 까먹었네요. John himself, when he was still a child. As before, the resistance was able to send a lone warrior to protect for John, a protector for John. It's just a question of which one of them will reach him first. 뭐 이런 걸 하게 되는데 학교 있을 때 이거 외우라고 했어요. 내가 수업하는 애들 수행평가 말하기에 넣었죠. 최대한 빨리 발음 또박또박 하면서 하면은 A 주고 막 했던 게 기억나네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only to란 말이 나옵니다. They lived only to face a new nightmare. 무슨 말이야? 그들은 살았는데 결국 face a new nightmare. 또 다른 악몽을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게 뭐야? The War Against Machines에서 핵전쟁이 살아남았는데 스카이넷이 조절하는 기계들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얘기죠. 그게 터미네이터 2의 앞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때 그 영화에 Only 2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서 투부정사가 많이 나와서 투부정사 때문에라도 그 동영상을 좀 봐야 됩니다. 어쨌든 투부정사의 근거로 갑시다. 부사정법에 He must be a genius. 그는 머스핀 뜻이 뭐냐? 뭐뭐임에 틀림없다예요. 이거는 삼과에서 했어요. 틀림없다. 지니어스는 뭐야? 천재. 얘는 발음도 못하는데 어떤 애들이 지니어스. 천재예요. 그는 천재임에 틀림없다. 왜? To solve it. 그거를 10분 이내에 풀다니. 이때 with는 전치사로 뭐뭐 이내 에란 뜻이고요. 얘는 to부 근거라고요. 10분 만에 풀었다. 10분 이내에 풀었다고 만에가 아니라 10분 이내예요. 10분 만에는 in을 써야 돼요. with는 이내 에란 뜻이에요. 그럼 나중에 전치사에서 할 거고요. 다 그런 거 배우고 고등학생 되게 만들 거야. 아, 물론 열심히 외우는 애들이 그렇게 되죠. 안 외운 애들은 소용없고. 10분 이내에 그걸 풀다니, 야, 그런 근거를 가지고 그가 천재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죠. 필기해보죠.
예, 그렇게 해서 이건 두 가지를 외워야 되네요. 뭐뭐 이내에 옆에 가볼게요. 예, 얘는 2번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요, 예, 그래서, 예. 쓰세요. 1번, 2번 쓰세요. 그러니까, he must be a fool to believe it. He must be very smart to do it. 뭐 이런 거예요. 뭐뭘 하다니 똑똑함에 틀림없다. 뭐뭘 하다니 바보임에 틀림없다. 뭐 이런 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뭘 믿다니 바보임에 틀림없다. 뭐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와. 그렇게 해서 투부정사 행다웃이 모두 끝나는 상황이 되고, 그대로 통째로 다 튑니다. 다음 시간엔 이것도 네가 외운 상태로 갑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쓰라 그럴 거예요. 앞 페이지가 투명, 뒷 페이지가 투구형하고 투구쓰기 할 겁니다. 공간 생각해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처럼 보지 않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종합 문제를 봐야 됩니다. 육과 대명사의 종합 문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여기는 왜안 되냐? 4번이 왜안 되냐? 아들 다음에 뭐 해야 돼? 단수 해야 돼? 복수 해야 돼? 아들 다음에 단수가 오니? 야, 너가 외웠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았냐? 아더 피플이 한 단어로 아들스 이런 거 아니냐? 얘가 뒤에 단수야 복수야 얘가? 복수 아니야 얘? 사람들? 다른 사람들? 얘가 한 단어로 others고 얘가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것들 아니니? another는 다뭐 나와야 돼? 단수 나와야 되는 거 아니니? 하나인 딸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야, other 다음에 단수가 나와 복수가 나와 그러는데 단수라 그러면 어떡하냐 지금? 그럼 another 어떡하려고 그래? 답이 언어도 아니야? 여기가 단수라서? 단수 명사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뭐 나와야 돼? 형용사가 나와야 되고, 단수 나오는 형용사가 나와야겠네요. 얘는 복수 나오는 애 아니야, 아들 다음에. 아들스는 명사라서 안 되고, 얘는 형용사고요. the others도 나머지 전부 다들이란 명사고요. 더가 들어갔으니까 얘하고 차이점은 얘는 나머지 전부 다란 뜻이 들어간 거죠. Others는 다른 것들. 얘는 나머지 모든 다른 것들. Some 뒤에 복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Another는 뒤에 뭐가 나와? 하나니까. 플러스 단수라는 거 아니야? 필기에. 이걸 뭘. 자, 2번 가보겠습니다. 예, 우린 사진 연희가 있으니까. 동영상을 보는 사람은 정지하고 쓰시면 되고. 2번 가자. 힘 셀프와 용꼬비 같은 것은 하면은, 얘는 용꼬비 두개 있잖아요. 재귀정 용법하고 강조 용법 있단 말이에요. 재귀 용법은 생략. 안 된다고요. 강조 용법은 강조하려고 나온 거니까 원래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었어? 생략 가능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안 외우고 있으면 어떡하니? 아니, 그 핸드아웃을 열심히 외우느라 그랬는데 안 외우고서 이거 할때 이게 왜 대답이 안 나오니? 갑자기 시험 보면 그 사람이 영어 실력이 나오거나 네게 안돼 있는 상태인데 네가 평상시에 앞부분에 있는 걸 신경 안 쓰고 사니까 앞부분을 계속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는 중이잖아. 자, why don't we try it ourselves? 라고 돼 있는데, 얘는 문법선이 뭐야? 원래는 명사인데, 네모가로인데, 네모가로도 되고, 꺽쇠도 될수 있잖아요. 얘는 꺽쇠예요. 왜? 앞에 뭐가 없어? 뭐나 뭐가 없어? 전치사나. 타동사가 없잖아. 얘 명사가 있잖아요.
없어도 된다는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큰일 나 나중에. 큰일 나 이거. 큰일 난다고. 얘는 앞에 타동사가 있거나 전치사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네모가로고 얘는 앞에 명사어잖아요. 타동사나 전치사가 없잖아요. 얘는 앞에 명사어잖아요. 타동사나 전치사가 없잖아요. 얘는 타동사나 타목이나 접목구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생략이 가능하다고요. 목적어가 아니라고요. 이게 아무나 버티는 데가 아니라는 얘기를 왜못 알아듣고 그래? 너무 늦게 깨닫지 말고 좋은 학원을 빨리 너한테 맞는 학원을 찾아가시라고요. 반으로 줄였다고 얘기했죠, 내가. 어머니들이 되게 좋아하셔. 딸은 남아있는 어머니들이 되게 좋아하셔. 진짜 얘들아. 왜 좋아하는지는 알 거야, 아마. She painted the wall herself. 얘는 문법선이 뭐야? 네모 가르면 1, 네모 가르면 1, 꺽쇠면 3입니다. 문법선 뭐야? 3이 돼야죠, 3이. 왜요? 아니, 앞에 명사가 있는데. 얘가 타동사의 목적어니, 전치사의 목적어니, 말이 안 되잖아요. 얘는 1이야, 3이야? 3이죠. 아니, 앞에 명사 안 보이니? 너 옆에 같이 온 애들하고 계속 같이 와서 수업 받는 게 아니라니까? 걔는 계속 다니고, 너는 여기 안 와도 된다니까, 좀 있으면. I looked at myself for a long time. 이렇게 됐네요. 자, 얘는 문법선이 뭐야? 1번, 3번? 1번이겠죠. 왜요? 앞에 전치사 있잖아요. 생략하면 안 되죠. 접목이니까. 얘는 몇 번이야? 그렇죠, 3번이죠. 쟤는 늦게 왔는데 저렇게 잘해? 여기 누가 먼저 왔냐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와서 얼마나 열심히 하냐의 문제였잖아요. 필기에. 예. 앞으로 와. 지금 줌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줌이라서 화질이 안 좋아요. 저 뒤에 있는 사람들 좀 깝깝하겠네, 오늘. 앞으로 오라고, 앞으로 와, 지금. 또 갑니다. 사진전이 있잖아. 오른쪽 가자. 5번. 자, you have to do that yourself. 1번, 3번. 1번, 3번, yourself. 명사야, 꺽쇠야. 3번이죠, 꺽쇠죠. 아니, 앞에 명사가 있잖아. 날아가야죠. 1번, 3번. 1번이죠. 앞에 전치사가 있잖아요. 명사겠죠. 이게 시험 문제니 도대체? 얘는 himself는 얘는 of 2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 너무 쉽다 이거. 너무 쉽다요. 너무 쉽다. by oneself 뜻이 뭐냐? 스스로야 by oneself가? 그럼 for oneself 뭔데? for oneself 뜻이 뭐야? 아니, 스스로야 얘가. 바이 온셀프가 혼자서야. 그래서 누구 옆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있다 그랬잖아 이거. 여기 옆에 바이가 뭐뭐 옆에한테 뭐뭐 옆에 자기만 있다고 아무도 없다고 여기 혼자서라고. 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스스로 공부해야지. 안 했던 것처럼 까먹고 있니? 그게 네 실력이라는데 나와야 되는데. 3번 가자. It와 swim이 같은 것은 It is still cold out there. 이건 날씨에 관련된 거네. 얘는 B. It is in the closet. 얘는 뭐야? 이때 뭐야? 대명사야, 대명사. It is summer now. 아, 이거는 계절을 나타내는 거네요. 얘는 비인 칭조어. She wanted to buy it. 대명사. It was full of treasures. 대명사. I'll check it for you. 대명사네요. 넘어가자. 다음 페이지 질문. 이 여기에 있는 여기에 대열인데 두 원스 베스트 이러면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최선 다하다 이런 말 아니야?
얘를 try를 바꿔놨는데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걸 틀리고 하니? try once best도 같은 말이야, 얘나 얘나. do once best나 try once best가 뭐뭐에 최선을 다하다예요. 몇 형식이야? 손가락. 몇 형식이야, 손가락. 야, 누구누구의 최선을 다하다가 몇 형식이냐고. 3형식이죠. 목적어죠, 얘는. 3부위들이죠. 최선을 다하다인데 왜? 필기에. 버티기 투쟁이에요. 네. 버티기 투쟁이에요. 버티기 투쟁. 버티기 투쟁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표현은 이거죠. 이 수업에 버틸 수 있으면 네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예요. 지금 니네 다음에 온 애들이 강한 자들이에요. 살아남은 애들이죠. 예, 네가 그 투부정 샌다오 때문에 예, 거기서부터 필기가 없는 거예요, 이 책에. 네가 나중에 기분 되게 안 좋을 거예요. 책 보면서 7과 다음부터 정말 필기가 없네. 여기서부터 내가 그만뒀구나라는 걸 네가 그 투부정 샌다오에서 보면서 알게 됩니다. 네가 주말에 뭐 하고 살아야 되는지 여러 번 얘기했어. 여긴 몇 명이나 나갈까요? 꼭 기억하세요. 몇명 내보낼 거야. 자, 오빠가 잘못된 문장은 Each of the girls have their own desk 이렇게 됐네요. 얘는 each가 나오면 얘는 명사인데 each가 나오면 얘는 s가 있으면 안 되죠. Each of girls인데 have가 있으면 안 되죠. Sorry. have가 있으면 안 되죠. has가 돼야죠. 얘는 놔두고 얘만 X 표하고 해지 쓰세요. 얘가 왜 그러냐면 어부부터 꺽쇠 치고 날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해지가 틀린 겁니다. 밑에 가볼까요? alone과 바꿀 수 있는 거. Can you help? Can I help you? No, thanks. I prefer to do everything alone. 얘는 뜻이 뭐야? 혼자서예요. 그러니까 얘가 for oneself가 아니라 by oneself, 즉 by myself로 아까 했잖아 혼자서라고 옆에 누가 있다는 거야? 나 자신밖에 없다니까 뭐뭐 옆에 얘가 혼자서예요. 외로운 아니에요? 외로운은 lonely예요. 얘는 혼자서예요. Leave me alone. 나를 제발 외롭게 해줘. 이게 아니라 혼자 있게 좀 해줘. 다 나가.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이거잖아요. 넘어가서요. 얘는 pictures가 복수니까 those라는 복수형 형용사가 나와야 되죠. pictures가 복수니까. 얘도 그러네. 여기도 those가 나와야 돼. 여기는 those are my drawings. 이때의 those는 품사가 뭐야? 얘는 명사예요. 대명사예요. 얘는 형용사고 얘는 대명사예요. 아, 얘 뒤에 명사 있잖아. 그럼 형용사 와야 되고요. 얘 뒤에 동사가 있잖아. 몇 형식이야? 손가락, 그쵸. 2부이죠. 이게 툭툭 돼야 나간다니까. 이게 1, 2, 3, 4, 5식이 안 돼. 손 버티기 어려워, 여기. 얘는 네모가로 즉 주어가 나와야 되는 거죠.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질문. 예? 안 들려. 화장실 갔다 옵니다. 자, 빨리 갔다 오세요. 나중에 동영상 보세요. 자, 이트 용품이 나머지 다른 것은 is it really spicy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대명사일 테고요. 나머지 애들은 다 뭐야? 예, 나머지 다 비인칭 주어입니다. 얘는 대명사고요. 그 다음에 15번 갑시다. Please take good care of yourself 이렇게 됐네요. 얘는 네모가루야, 꺽쇠야. 1번이야, 3번이야. 1번이죠. 왜? 앞에 전치사 있어. 이게 어렵니? 얘는 he came back to his house. 아, 이게 아니 다 틀린 것들이야.
별로 할 말이 없네요. 자, 그다음에 예, 다른 것들은 다 보면 알수 있는 거니까 14번 갑시다. 자, Should I talk about this에서 얘몇 통식이냐? 이게 왜몇 통식인지 물어봐. 이거 몇 통식인지 물어보는데 아무 손가락이나 들고 있어. 이거 왜 이정식이라는 이거 왜 이정식이라는 거야? 누구한테 뭐 서윤이 이서윤 씨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왜 어디 밑에다가 이정식 쓸 거야? 터크 밑에다가 이정식이죠? About this 문법은 뭐야? 이서윤 씨 About this 꺽쇠죠? With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서윤아 명사 나와야죠. 그럼 with whom 문법은 뭐야? 꺽쇠죠? 뭐밖에 없는 거야? I should talk 밖에 없네요. 일형식이죠. 이게 왜온지 얼마 안 되냐고 대답을 다 하고 있지? 넌뭐 하고 사는 거야? 네가 선택한 거야. 네가 선택한 거야. I think you should talk with. 그러니까 with 나온 다음에 사람이 나왔네. with 나온 다음에 사람 나와야 되는데 누군지 모르니까 who라고 해서 쓰면 되지 않는단 말이야. 왜? 전치사에 뭐가 필요해? 목적어 필요하니까 whom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with whom. 이거 해석이 뭐야? with whom. 누구와 함께 나는 해야 되느냐? 말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형소문 없으니 뭐라는 거야, 민서가? I should talk about this with whom. 너도 머릿속에서 이거를 떠올리고 있었겠지, 설마? With whom은 꺽쇠 치고 날라가고요, 전면 보니까. About this 꺽쇠 치고 날라가고요, 전면 보니까. Should talk가 1부이라고요. 필기에. 계속 꾸역꾸역 이짓하고, 네가 중3 겨울에 어떤 상태가 되는지 봅시다. 여기에 못 살아남아, 많이 못 살아남아. 너네가 처음이 아니야.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 올 가을 되면 여기 인원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작년 애들한테도 했어요. 지금 2학년 애들한테. 그때 여기 남아있던 애들, 사라진 애들 얼굴이 기억이 나네요. 너왜 하라 그럴 때안 했어? 기회가 왔는데 네가 안한 거야. 얼마나 큰 기회였는지 모르겠어. 자, 다른 것들은 예, 별게 없어서 거기까지 하면서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 숙제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5일 화요일. 자, 맞아성 숙제가 없어요. 날, 틀, 원어를 합쳐서 오늘 많이 틀린 사람이고 오늘 다 맞은 사람이 상관없어. 합쳐서 네 페이지 이상에 오세요. 맞아서 숙제가 없어요. 네가 뭐하고 살아야 되는지 아마 알걸요. 유튜브 리뷰 보세요. 영작 없어요. 듣기 유쾌해 오시고요. 핸드아웃 없고요. 예, 투부정사 HOP만 시험 봅니다. 다음 시간엔 투부정사 HOP하고 6과 종합 문제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7과 단어도 5개 볼 거예요. 뭐예요, 이게? 아, 이건 목요일까지 숙제더라. 그러니까 네가 온전히 투부정사 핸드아웃에 매달릴 수 있는 건이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월요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해결 안 하면 이 숙제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얘기했어. 이 숙제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을 거니까 분명히 얘기했어. 이걸 그냥 써 이러는데 통째로 줄로 쓸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와. 다음 시간에 추미구 모고 다 필요 없습니다. 다음 시간 시험 결과 가지고 이래저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쪽지 시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지 시험 결과는 네, 이거 이름 옆에다가 마이너스 매실게.
하라고 했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놔두라고, 내가 한다고. 놔두, 제가. 자, 봅시다. 요 수준이 이건 높아지 않을 거고요.